부동산 개발자였던 프레드 트럼프와 트럼프 일가의 가정부였던 영국 스코틀랜드 루이섬 출신의 메리앤 맥클라우드 사이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장녀 메리앤 트럼프베리, 장남 프레드릭 크라이스트 트럼프 주니어, 차녀 엘리자베스 트럼프, 차남 도널드 트럼프, 삼남 로버트 트럼프. 이 중에서 세상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존 트럼프.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사업을 주력으로 브랜딩 사업, 라이선스 사업, 스포츠 사업 등 수많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1996년 트럼프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를 통째로 인수했고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USA를 세상에 공개해 미스 유니버스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인 대회로 키워놓았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재산은 2조 5천억 원, 대부분이 뉴욕에 위치한 초대형 빌딩들인데요. 5,500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 1290 Avenue of Americas 빌딩을 비롯해서 4,000억 원이 넘는 40 Wall Street, 3,000억 원에 육박하는 트럼프 타워, 최근 2,000억 원으로 뛴 트럼프 파크 에베뉴 등 트럼프가 보유한 초대형 빌딩만 30채에 육박합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미국 대통령이죠. 자, 그런데 현재 트럼프의 붙여진 수식어는 사업은 잘하는데 정치는 꽝, 정치를 사업처럼 하는 사람,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장사꾼에 가까운 사람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식어들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최근 트럼프는 중국에서 초고속 성장 중인 기업이죠, 세계 유니콘 기업 1위로 커버린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 틱톡에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킬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에게는 집행 권한이 있다, 당장 서명할 것이다 라며 비상경제권법과 행정명령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만 월 최대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틱톡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틱톡을 금지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을 들었습니다. 최근 틱톡이 개인정보 일부를 자동으로 복사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고 중국 정부가 국가정보법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반격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백기투항했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바이트댄스 미국 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또 트럼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장사꾼스러운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거래가 성사되면 미국 재무부는 인수비용 가운데 상당 규모를 중개수수료로 받아야 한다 라며 9월 15일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틱톡을 개발한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이지만 여기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를 통해 3조 5천억 원을 넘게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미국 법인을 아예 폐쇄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중국과 일본 모두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의 충격적인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 2020년부터 2024년, 2028년도 모자라 대선이 열리는 4년 단위로 해서 2300년, 아니 9000년도 모자라서 평생 동안 대통령 선거에 나올 생각이 있다는 듯이 트럼프 forever라는 표시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영상을 게재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악시오스 온 HBO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관련 질문에 트럼프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 통제됐다 라고 발언하자 인터뷰를 진행한 조너선 소환 악시오스 기자는 미국에서 하루에 1000명씩 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라며 팩트를 기반으로 강력한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트럼프는 결국 문서 뒤적이기 신공을 반복하였고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조너선 소환 악시오스 기자가 한국은 인구 5100만 명에 사망자가 300명 뿐이다, 대단하다 라고 말하자 트럼프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환 기자는 한국이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묻자 트럼프는 한국과 관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않겠다,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라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파격적인 보고서가 최근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자문기구인 SDSN의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꼽히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 대학 교수를 대표 저자로 지속가능한 개발 202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방역 성적표에서 한국을 1위라고 표시했습니다. 종합지수 0.90을 받은 한국이 1위, 호주 3위, 독일 19위, 미국은 28위에 그쳤죠. 이 보고서는 한국을 1위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방역 성공은 높은 수준의 공중보건 체계와 함께 신속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만한 요소들을 최소. 동북아시아의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 이 영화가 잘 될지 망할지, 헐리우드 영화 테스트 장소로도 적극 활용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스몰 마켓으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아이폰 11의 경우 일본은 90만원, 한국은 99만원으로 출시 가격이 차이가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국내 기업에서 출시한 TV가 해외보다 판매 가격이 높아 오히려 한국에서 역으로 직구를 해야 하죠. 자동차도 내수와 수출용의 차이가 커서 국내 네티즌들은 호객님이 아닌가 하는 논란도 됩니다. 세계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 판매 실적이 급감되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제히 국내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나섭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이라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국내 소비자에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게 현실이죠. 이렇게 국내에서는 많은 경우 한국은 소비자들이 역차별 혹은 서러운 소비를 해야 하는 가운데, 반대로 일본 시장에 자신들의 제품을 한국보다 비싸게 책정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독도협회에 후원 중인 이 운동화는 한국에서는 6만 9천원에 판매되지만 일본에서는 18,750엔, 하나로는 21만 3천원으로 3배의 가격에 판매가 되며 일본에서 금값으로 판매 중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이 익숙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역차별을 받는다며 악플을 다는데요. 이와 같이 일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글에는 150여 개의 악플이 달리며 험한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각종 블로그와 일본 매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글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라카이 코리아는 그들의 불매운동에 묵묵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3.1절 태극기 패키지가 부착된 운동화를 출시했습니다. 굳이 일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인의 걱정어린 물음에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답변조차 일본어 번역본으로 가져가 또 한 번 화두에 올랐었죠. 지난 4일 태극기가 긴 신발을 대량으로 1000족을 구매 후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는 노쇼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제품 발송에 관한 준비를 했으나 갑자기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문제는 큰 금액이 부담된다는 고객에게 맞춰 후결제로 선제작이 진행되었다는 점인데요. 반복적인 사태로 인해 앞으로는 선결제 방식으로 바꾸며 구매 제한을 주시는 것조차 저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공지까지 하게 되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 또한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겨 좋은 일을 하려는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도 연출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독도를 후원하고 제7광구 스티커를 붙여가며 한국의 중요한 일들을 홍보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외신에서는 이러한 점을 높이 사서 기사도 나는 등 진실을 알리려는 회사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션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고 심한 경우에 회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5명의 라카이 코리아 임직원은 지금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목을 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최대한 한국의 역사와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여전히 태극기 운동화 패키지와 더불어 무료로 태극기 스티커를 배송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는 이 기업에 큰 응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아베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학 비리와 벚꽃 모임, IR 뇌물 사건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사총장을 자신을 도와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이고 수습 불가능한 상태인지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아베는 지금 곧 재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인 거죠. 아베가 머리를 쓴다고 쓴 게 범죄 혐의를 덮어줄 사람으로 검사총장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법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조만간 이런 불법 조치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도 검사총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불법 정년 연장에 대해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도 실시간 속보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되는 일 하나 없는 아베로서는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거죠. 자신의 불법과 편법으로 임기 마지막 레임덕을 겪고 있고 나중에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아베가 찾은 마지막 돌파구가 여론 조작입니다.
그동안 아베는 일본과 일본인들을 위해 쉬지도 않고 코피를 쏟으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일본인들의 머리와 가슴에 세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되는 불법 스캔들 때문에 일본인들이 서서히 아베의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래 전문 업체를 찾게 되었는데 결국 랜서스라는 여론 조작 전문가 집단입니다. 사실 랜서스는 공식적으로는 프리랜서 노동 중개 플랫폼입니다. 랜서스는 등록자 100만 명 이상, 기업의 의뢰액이 누계 2조 원을 넘어선 기업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은 랜서스가 인터넷 여론 공작소로 유명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단발의 작은 일을 수주하고 발주하는 형태의 긱 이코노미 업무로서 인터넷상의 여론 조작에 일부 관여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론 조작 기업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랜서스가 아베를 몰래 만났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악재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로 골치 아픈 아베이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불법에 대한 법의 심판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베는 내각부와 일본 언론들은 자기 마음대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조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일반 일본인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여론 조작인 거죠. 이렇게 아베의 비밀 공작이 들통나게 된 것은 랜서스의 트위터를 통해서입니다. 아베는 그동안 세계적인 악재에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과 해외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몰래 여론 조작 전문 기업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랜서스의 사장 아키요시 요스케와 비밀 회담을 가진 것이 들통난 거죠. 아베는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세계적인 악재와 관련된 대책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는데 25일에는 19분 동안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랜서스의 트위터를 통해 아베가 2시간 30분 동안 회의와 회식을 함께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랜서스라는 기업의 정체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데 굳이 아베가 비밀스럽게 2시간 30분의 비밀 회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의 야당과 일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 검사총장의 불법 정년 연장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아베에게 마지막 카운트 펀치가 동시에 날아오고 있는데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아베가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